박근혜 대통령은 방중 3일째인 29일 오전 청와대 연설에서 한중 양국 간 깊은 우정을 강조했고 양국 정부는 현재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등 글로벌 상생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에서는 한품, 중국에서는 한류라는 문화 개념을 통해 양국 국민이 더욱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박 대통령은 양국이 정치와 안보 분야까지 협력을 넓혀가는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신념을 담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와대 학생들에게는 세계로 나아가는 꿈을 잃지 않길 당부했습니다. 진실을 등대삼아 나아간다면 결국 절망도 나를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꿈으로 채워가면서 더 큰 미래,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기 바랍니다.